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부 1장 종합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종합 문제에서는 독해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요. 종합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듣기 전에 꼭 미리 풀어봐야겠죠? 1번 문제는 독해 문제네요. 그럼 함께 보죠. 종합 문제 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본문을 먼저 듣고 시작하죠. 1. My little brother is only 4 years old, but he is a very bright child. He asks me many questions and does many interesting things. He can draw very nice pictures with pencils or crayons. He draws horses, houses, boats, and airplanes. He sometimes plays with mud. He makes apples and animals with it. He shows them to me, to our parents, and to his friends. 그럼 함께 해석해 보죠. My little brother is only 4 years old. Little은 형용사로 작은, 귀여운 이런 뜻이고, only는 단지, 겨우 이런 뜻이니까 My little brother, 나의 남동생은 is only 4 years old. 겨우 4살입니다. But은 접속사로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러나 he is a very bright child. bright는 형용사로 영리한, child는 명사로 아이란 뜻이죠. 복수형은 children이죠. 그는 매우 영리한 아이입니다. He asked me many questions. ask는 동사로 묻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처럼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묻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question은 명사로 질문이란 뜻이니까 그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And, 그리고 does many interesting things. 여기 does는 뭐뭐하다 이런 뜻의 동사 do의 3인칭 단수형인데 여기서는 주어가 he로 3인칭 단수니까 does가 쓰인 거죠. 그리고 interesting은 형용사로 흥미있는, 재미있는 이런 뜻이고 thing은 명사로 것, 물건, 일 이런 뜻이니까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합니다. He can draw very nice pictures. draw는 동사로 그리다 이런 뜻이고 nice는 형용사로 멋진, 훌륭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picture는 명사로 그림, 사진 이런 뜻인데 뒤에 보면 pencils, 연필, crayon, crayon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겠죠? 그는 매우 멋진 그림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With pencils or crayons. With는 전치사로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이죠? 연필이나 크레용을 가지고. He draws horses, houses, boats, and airplanes. 이 문장에서 draws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서 draws가 된 것이죠. 그는 horses, 말, houses, 집, boats, 배, 그리고 airplanes, 비행기를 그립니다. He sometimes plays with mud. Sometimes는 부사로 때때로, 그리고 mud는 명사로 진흙이란 뜻이니까 그는 때때로 진흙을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He makes apples and animals with it. 그는 그것으로 사과와 동물들을 만듭니다. 여기서 그것, 즉 it은 무엇을 가리키죠? 바로 앞 문장에서 나온 진흙, 즉 머드를 가리키는 거죠. He shows them to me, to our parents, and to his friends. show는 동사로 보여주다 이런 말이니까 He shows them. 그는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To me. 여기서 to는 전치사로 뭐뭐에게 이런 뜻이니까 나에게, to our parents. 우리의 부모님에게, and 그리고 to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에게. 정리하면 그는 그것들을 나,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to me, to our parents, To his friends는 모두 동사 shows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것들은 뭘 말하는 거죠? 그가 만든 모든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가 그린 그림들, pictures,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동물과 사과들, 즉 animals and apples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석을 다 했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1번부터 보죠. 1번은 밑줄 친 동그라미 A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죠? My little brother is only 4 years old. 나의 남동생은 겨우 4살이다 이런 말인데 밑줄 친 A, only는 단지, 겨우 이런 뜻으로 뒤에 나온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 for를 수식하고 있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니까 정답은 부사가 되겠네요. 다음 2번. 밑줄 친 B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해석할 때 밑줄 친 B는 진흙, 즉 머드를 가리킨다고 했었죠? 정답은 머드가 되죠? 다음 3번. 3번은 밑줄 친 C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묻는 문제죠? 이것도 해석할 때 충분히 다룬 내용이니까 쉽게 풀리겠네요. them은 그가 만든 모든 것, 즉 그가 그린 그림들,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동물과 사과를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답은 2번, pictures, animals, and apples가 되겠죠? 다음 4번, he draws pictures with crayons.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이 대답의 중심이 되도록 의문문을 만들어 보라는 문제네요. He draws pictures with crayons. 그는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 문장에서 밑줄 쳐진 부분 with crayons가 대답의 중심이 되려면 그는 무엇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러면 크레용을 무엇이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 what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우선 영어로 옮겨보죠. 그는 무엇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 무엇을 가지고 with what 그는 그림을 그리니 does he draw pictures 정리하면 with what does he draw pictures 그런데 여기서 전치사 with를 문장 뒤로 보내서 what does he draw pictures with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do 플러스 주어, 다음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 he니까 does를 쓴 거죠. 그리고 답에서처럼 의문사 what에 붙는 전치사 with는 목적어 what과 함께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뒤에 둘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다음 장에서 의문문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죠. 다음 마지막 5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명사의 복수형에 대한 발음은 나중에 명사편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단수형 어미의 발음이 s로 끝나는 단어에 복수형 어미 s나 es가 붙으면 발음은 원래 발음 s에 is를 붙이면 되죠? 그럼 이 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보기 1번부터 차례로 읽어보죠. 1번 houses. houses는 집이란 뜻, house의 복수형이죠. 단수형 house의 발음이 s로 끝나니까 복수형 어미 s가 붙으면 원칙적으로 houses 이렇게 발음돼야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으로 houses 이렇게 발음돼요. 이거 꼭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2번 horses. 말이란 단어 horse의 복수형이죠. 3번 places 장소, 곳 이런 뜻을 가진 단어 place의 복수형이네요. 4번 faces 얼굴 face의 복수형이죠. 이렇게 발음을 해보니까 2, 3, 4번은 horses, places, faces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sees 이렇게 되는데 1번만 houses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z's 이렇게 되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방금 봤던 독해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독해는 꼭 미리 스스로 풀어봐야겠어요. 그럼 다음 2번으로 가죠. 종합 문제 2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라. Where did, does, was Jack going?
잭은 어디에 가는 중이었니?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문장. He is, was, does, going to the station. 이 문장은 앞 문장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역에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말이네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죠. 동사 going을 보니까 의미상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진행의 의미를 말하려는 거죠.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쓰면 되니까 괄호 안에 있는 did나 does 같은 두 동사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비동사 was가 정답이 되겠죠? Where was Jack going?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Was going은 비동사 was가 과거형이니까 과거 진행형이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시제에 맞춰서 과거 진행형이 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의 괄호에도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넣어서 들어보죠. Where was Jack going? He was going to the station. 다음 2번. Where, are, did they go to church last Sunday? Church는 교회니까 go to church 하면 교회에 가다, 즉 교회에 예배 보러 가다 이런 뜻이 되죠. 문장을 해석해 보면 지난 일요일에 그들은 교회에 갔습니까? 이런 말인데 이 문장의 동사 go를 보세요. go는 일반 동사니까 의무문이 될 때는 조동사 do를 써야죠. 그런데 문장에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으니까 조동사 do도 과거형 did로 써져야 되죠? 정답은 did가 되겠네요. 정답 다시 확인해 보죠. Did they go to church last Sunday? 다음 3번. Bill and I, am, are, was, were playing tennis when you arrived there. Arrive는 동사로 도착하다 이런 뜻이니까 문장을 해석해보면 Bill and I, am, are, was, were playing tennis. Bill과 나는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When you arrived there. When은 접속사로 뭐뭐 할 때 이런 뜻이고 Arrive는 동사로 도착하다 이런 말이니까 Bill and I, am, are, was, were playing tennis. 빌과 나는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When you arrived there.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즉,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빌과 나는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주어는 빌과 나, 즉, Bill and I가 되죠. 이렇게 주어가 두 사람으로 복수기 때문에 am이나 was 같은 단수형 동사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복수형 동사 are나 were가 와야 되는데 뒤에 동사가 arrived 이렇게 과거 시제가 왔으니까 괄호의 동사도 시제에 맞춰서 과거형 were가 돼야겠죠?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Bill and I were playing tennis when you arrived there. 다음 4번. What time은 몇 시에 이런 말이고 Go to bed는 잠자리에 들다 이런 뜻이니까 의미상 어젯밤 그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니? 이런 말이겠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 do나 does 혹은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형태가 되죠? 시제가 현재일 때는 do나 does를 쓰고 과거일 때는 did를 쓰죠? 여기서는 last night 지난밤에 이런 뜻의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왔으니까 did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겠네요. 따라서 did he go와 did he goes 둘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데 did 플러스 주어 다음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하니까 did he go가 정답이 되겠죠? What time did he go to bed last night? 다음 종합 문제 3번이죠? 우리말 뜻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종합문제 3번. 우리말에 맞도록 공란을 한 단어로 채워라. 1번. 나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I will wait here, blank he, blank back. I will wait here.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blank he, blank back. 그가 돌아올 때까지 blank he blank back 이 부분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만들면 되죠.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데 절 중에서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부사절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blanky blank back 이 부분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동사 부분 will wait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절이 되죠. 뭐뭐 할 때까지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 till 혹은 until을 쓰고 돌아오다는 come back이니까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till he comes back 또는 until he comes back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 어미에 s를 붙여줘야 한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는데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은 의미상 미래일이지만 현재 시제 comes가 쓰였죠? 이렇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의미상 미래일을 나타내더라도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till he comes back 혹은 until he comes back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의미상 미래일이라도 현재 시제 comes가 사용된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정답 확인해보죠. I will wait here till he comes back. I will wait here until he comes back. 다음 2번. 그곳은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다. That place is blank, blank, it's good food. 여기서 place는 명사로 장소, 곳 이런 뜻이죠. 그곳은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는 유명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 famous를 써서 be famous for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수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빈칸에는 famous와 for를 쓰면 되겠죠? 그럼 완성된 문장 들어보죠. That place is famous for its good food. 다음 3번. 나는 그 소년과 악수를 하였다. I shook blank blank the boy. shook는 흔들다 이런 뜻의 동사 shake의 과거형이죠? 누구와 악수하다는 shake hands with 이렇게 쓰는데 악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니까 복수형 hands를 써야 한다는 거 주의하세요. 따라서 빈칸에는 hands와 with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 넣어서 문장 들어보죠. I shook hands with the boy. 다음 4번. 오늘 오후 공원에 가시겠습니까? blank you go to the park blank afternoon. 여기서 park는 공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처럼 뭐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권유를 할 때는 will you라고 문장을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오후를 나타낼 때는 today afternoon 이렇게 쓰지 않고 this를 써서 this afternoon 이렇게 쓴다는 거 꼭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오늘 오후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이나 오늘 저녁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아침은 this morning, 오늘 저녁은 this evening 이렇게 쓰죠. 하지만 오늘 밤을 나타낼 때는 this night라고 하지 않고 tonight이라고 하죠. 혼동하면 안 되겠어요. 정답은 각각 will과 this가 되겠죠? Will you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마지막 5번. 나는 네가 입학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I hope you will blank the entrance examination. Entrance는 들어가다 이런 뜻의 동사 enter의 명사형으로 들어감, 입학 이런 뜻이고 examination은 시험이니까 entrance examination은 입학시험을 말하죠. I hope, 나는 바란다. You will blank the entrance examination. 네가 입학시험에 blank 하기를, 즉 합격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니까 빈칸에는 시험에 합격하다 이런 뜻의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시험에 합격하다 이런 뜻의 동사로는 pass가 있죠. 정답은 pass가 되겠네요. I hope you will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방금 종합문제 3번에서 나왔던 단어와 수거들은 모두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외워두세요. 그럼 다음 1부 2장 기본 문법도 닥터짱 선생님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연습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